오늘장 공략주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형훈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형훈 부장님의 파마리서치 현재 주간 고가 기준으로 4.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전략점검 다시 한번 해주시죠. 지난주에도 거시 환경의 불안으로 주가의 흐름이 부정적이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동사의 주가는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했고 수급도 양호해서 금년 성장과 실적을 감안할 때 충분히 보유해볼 만한 위치라고 판단합니다. 지속 보유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좀 점검해 주셨고요. 이어서 지금 김시은 연구원의 바텍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최고가 상승률 기준, 고가 기준으로 지금 4%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현재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3,700원 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섹터가 오스틴 임플란트 등 그 악재로 인해서 주가에 눌림 현상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세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환율 흐름에 따른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성장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텍에 대해서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 보유 관점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바로 공개를 해보죠. 먼저 이형훈 부장님의 오늘장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HFR입니다. 2000년에 설립된 유무선 통신용 네트워크 장비 업체로 매출의 50% 이상이 프론트홀 장비에서 나오고 유선 장비와 인빌딩 중계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브라이즌, AT&T, NTT 등 다양한 글로벌 통신사들이 있고요. 매출이 해외에서 57%에서 58%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꾸준한 매출을 이뤄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은 작년 11월에 1,585억에 달하는 북미 고객사 향해 장비 수주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꾸준히 지금 소규모 장비가 계속해서 수주되고 있습니다. 동사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G 특화망 사업이고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첫 번째 5G 특화망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동사는 이 명칭을 이윤 5G 사업이라고 정했는데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속한 참여자에게만 접속과 연결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원활한 트래픽과 강력한 보안 등 장점이 많아서 기업과 정부기관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며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각종 건설 현장부터 자동화가 이루어진 소규모 스마트 공장, 디지털 농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신사업자로 변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본의 NEC로부터 167억에 달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를 받았고요. 동자금으로 일본 쪽 매출과 5G 사업 관련해가지고 구체화를 시행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일본 쪽에서 첫 5G 사업이 수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것이 시현될 경우에는 미국 쪽 타깃도 가능하며 국내는 현재 SK텔레콤과 MOU를 체결해서 동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작년에 매출 2,049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요. 영업이익은 215억, 순이익은 189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금년에도 매출은 2,552억, 영업이익은 382억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22년 기준으로 PER은 11배 수준이며 23년에는 5G 프라이빗 사업 진출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더 일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고 프라이빗 5G 사업을 구체화할 경우에 통신 사업자로서 기존 통신 장비 업체의 단점을 보완해서 안정적인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28,000원,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이렇게 HFR의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시은 연구원님의 오늘장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우진 소개하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의 원전 기조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원자력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자원이 많은데 무기화를 하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그린 텍소노미의 원전을 포함을 하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기조를 친환경으로 합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원전에 대한 확대를 무게추로 확대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탄소 중립에 대한 방안으로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전이 탄소 배출 면에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환경 변화라든지 변수연이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나 폭발 같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윤당선인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탈원전 백지화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투심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단기간 테마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인 기대감 섹터에 유효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진은 원자력 발전이나 철강, 반도체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이 되는 정밀 계측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 등을 개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원전 해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 토각제 제염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의 호조로 인해서 지난해 큰 폭의 실적을 개선했는데 매출은 5년 만에 1,000억 원대 매출을 회복했고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84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뭐 반도체라든지 철강 부분에 대한 계측기기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났고요.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수익성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호기, 6호기의 계측기기의 공급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실적 호조세를 띄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방 사업 인프라 확대 기대감에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등 사업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외형 성장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인 기대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책적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해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고 현재 11선에 걸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3거래일 전 장대양봉이 끝날 11,300원 라인서부터 현재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300원 제시하겠습니다.